실이 많이 빠졌어요. 모공도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은 모공과 각질, 블랙헤드의 정말 효과적인 천연팩을 해볼까 합니다. 요즘 거울을 보면 모공이 많이 커져 있고 블랙헤드도 눈에 띌 정도로 많아져서 얼굴이 굉장히 칙칙해 보이더라고요. 날씨가 더워진 이유도 있지만 작년부터 마스크를 장기간 써온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오랫동안 쓰게 되면 마스크 안에 습기가 차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뾰루지, 여드름, 모낭염 같은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요.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모공 속에 노폐물이 쌓이고 화이트헤드와 블랙헤드로 이어지게 돼요. 이런 트러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공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피지나 노폐물, 화장품 잔여물이 모공을 막고 있으면 트러블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모공을 막고 있는 각질을 제거해주고 모공 속의 노폐물을 깔끔하게 청소해주는 천연팩을 해볼게요. 준비물은 계란 1개, 흰자와 노른자 분리해서 흰자만 사용할 거고요. 율무가루와 꿀, 사과 식초 몇 방울 넣어서 만들게요. 계란 흰자는 모공 속의 노폐물을 흡착해서 빼주는 세정 효과가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피지 분비량이 많은 지성이나 복합성에게 특히 적합한 재료인데요. 오늘 재료인 율무가루나 꿀과 함께 사용하시면 저처럼 건성이신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율무가루는 각질 제거, 미백, 탄력, 보습에 효과적이고요. 항염작용이 있어서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에 도움이 돼요. 꿀에도 보습, 항균, 항염작용이 있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고요. 사과 식초에는 아아 성분이 각질을 자연스럽게 제거해줘서 피지가 쌓이지 않게 해줘요. 주고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모낭충에 효과가 있어요. 무엇보다 계란 흰자가 알칼리성이라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럼 팩을 만들어 볼게요. 계란을 분리해서 흰자만 사용할 건데요. 거품을 내줄게요. 계란 흰자 이렇게 분리했고요. 저는 전동 거품기를 이용해서 거품을 내볼게요. 얘는 다이소에서 한 2,000원 정도에 구매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거품 낼 때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율무가루 큰 수저로 한 스푼 넣을게요. 그리고 꿀 한 스푼 넣어주세요. 사과 식초 두세 방울 정도 넣을 건데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 사용하고 있어요. 얘는 주로 요리용이나 팩할 때 쓰고 있고요. 얘는 물이나 탄산수에 타서 마시고 있는데 오늘은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딱 두세 방울만 넣어주세요. 잘 섞어주세요. 입자가 굉장히 부드럽고 몽실몽실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이제 발라볼게요. 이렇게 바르고 오늘은 마스크 시트를 한번 붙여볼게요. 얘는 10장에 500원 정도 하니까 굉장히 저렴하죠. 이런 거 하나 준비해 두시면 팩하실 때 유용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팩을 바른 상태에서 붙이면 고정이 더 잘 되더라고요. 시트지를 붙이면 흡수도 더 잘 되고 또 팩이 금방 날아가는 것도 좀 방지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붙이고 10분 후에 떼어낼 건데요. 계란 흰자는 빨리 산화되는 특성이 있어서 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아요. 계란 흰자는 피지를 흡착해서 빼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피지선이 없는 눈가나 목에는 바르지 않는 것이 좋아요. 오히려 주름이 더 생길 수 있고요. 횟수는 주 2회에서 3회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한 재료들은 모두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시기 전에 반드시 연한 피부에 테스트 먼저 해주세요. 10분이 다 돼서 이제 팩을 좀 떼볼게요. 이렇게 피부에 남아있는 건 율무가루예요. 율무가루가 입자가 좀 굵다 보니까 알갱이로 이렇게 남아있는데 얘네들은 세안할 때 가볍게 롤링하듯이 살살살살 닦아주시면 묵은 각질, 피지, 블랙헤드까지 싹 닦아줘요. 저도 세안하고 닦아내고 오겠습니다. 세안은 클렌저 사용하지 않고 미지근한 물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세안을 했는데요. 피부가 너무너무 밝고 환해졌어요. 제가 이 팩을 하게 된 계기가 블랙헤드였거든요. 블랙헤드가 확실히 많이 빠졌어요.
정말 깨끗해졌죠. 이 블랙헤드만 없어도 얼굴이 전반적으로 환하고 밝아지고 한결 톤업이 된 느낌이 듭니다. 이 사과식초와 율무가루가 묵은 각질을 싹 제거해주고 계란흰자가 모공 속에 남아있던 노폐물, 피지, 화장품 잔여물, 먼지 이런 것들을 쫙 빼주니까 피부 전체를 대청소했다고 해야 될까요? 얼굴이 톤업이 안 될 수가 없고요. 지금은 너무너무 이렇게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모공도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이 계란흰자팩이 건성 피부에게는 건조할 수 있는데 여기에 율무가루와 꿀이 들어가서 이 보습도 잡아주고 쫀쫀하게 이렇게 탄력도 잡아줘요. 그리고 이 팩이 요즘에 하기 너무 좋은 이유가 율무가루에는 찬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홍조가 있거나 얼굴에 좀 열이 있으신 분들은 이 율무가루가 피부의 온도를 내려줘서 붉은기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지성이나 복합성 피부는 물론이고 T존 부위에 피지와 모공, 블랙헤드를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홍조가 있으신 분들에게 오늘 이 재료들의 조합 추천드립니다.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기초 케어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도 해볼게요. 저는 모공 케어 한 날에는 스킨패드로 피부결을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수분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이렇게 모공 청소를 하신 날에는 비어있는 모공에 꼭 수분을 공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피지 분비량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저는 알로에 젤도 쓰는데 오늘은 이 수분크림을 발라볼게요. 이렇게 수분크림으로 진정을 해주고 하나 더 바를 건데요. 비타민 E 오일이에요. 얘는 먹는 영양제인데요. 이 캡슐 안에 있는 오일을 발라줄 거예요. 모공 청소까지 했는데 오일을 왜 바르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수분크림만 바르셔도 괜찮지만 오일을 한 번 더 덧발라주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뭐 핀셋으로 이렇게 찔러서 오일만 짜내셔도 되고요. 저는 가위로 좀 자를게요. 이렇게 자르면 안에 오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 E 오일은 제형이 좀 꾸덕꾸덕해요. 그래서 무거운 느낌일 거예요. 저녁에 바르시고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수분크림의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한번 막을 좀 씌워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타민 E 오일은 탄력에도 좋아서 늘어난 모공을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비타민 E 오일이 없으신 분들은 바세린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오늘 계란흰자와 율무가루를 이용해서 모공을 청소해봤는데요. 모공은 청결을 유지하면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올려드린 세안 영상과 블랙헤드 없애는 4단계 영상도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